떠도는 여러분의 고견을 떴습니다. 오늘 떠평은요, 기사인데요. 중앙일보 배재성 기자의 기사인데, 이게 일파만파되고 있는데요. 제목이 사전투표소 몰카 40대 유튜버 전국 40곳에 카메라 설치. 이런 제목의 기사인데, 일단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4.19 총선 표소에 몰래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40대 유튜버의 범행 장소가 전국 각지 40여 곳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 논현 경찰서는 건조물 침입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40대 남성 A씨의 추가 범행 사실을 확인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이달 초부터 최근까지 서울, 부산, 인천, 울산, 경남, 대구, 경기 등 전국 각지 4.10 총선 사전투표소 등 총 40여 곳에 몰래 침입해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는다. 당초 A씨의 카메라 설치 장소는 인천과 경남 양산 15곳으로 파악됐으나 경찰 조사 결과 전국 각지에서 범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A씨의 설치 장소 40여 곳에는 행정안전부가 전날 오후까지 불법 카메라 의심 장비가 발견됐다고 밝힌 전국 각지 사전 투표소 등 26곳이 모두 포함된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또 다른 불법 카메라가 설치됐는지 수사하고 있다. 범행 대상 시설 중에는 총선에서 개표소로 사용될 장소나 과거 사전 투표소로 쓰인 곳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카메라 상당수는 충전 어댑터 형태로 특정 통신사 이름이 담긴 것을 붙여 마치 통신 장비인 것처럼 위장했다. 그는 이들 카메라를 투표소 내부를 촬영하도록 정수기 옆 등지에 설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부정선거를 우려해 카메라를 설치했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했다. A씨는 유튜버로 활동하면서 부정선거 의혹을 지속해 제기했고 2022년 대통령 선거와 지난해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당시에도 사전투표소에 카메라를 설치해 내부를 촬영한 정황이 확인됐다. 그는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개표 인원과 자신이 설치한 카메라 영상 속 투표 인원이 차이가 있다고 주장했고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를 하는 영상도 함께 게시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불법 카메라를 설치했다고 진술한 곳에 대해 점검을 진행 중이며 자세한 장소는 파악 중이다며 불법 카메라가 있는지와 공범이 있을 가능성 또한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자, 이런 기사가 일파만파되고 있는데 40대 유튜버라고 하는데요. 이분이 불법 카메라 설치를 40여 곳에 했는데 이거를 전 논현 경찰서가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는 거 아닙니까? 아주 빠르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이 불법 그러면 이제 형평성이 있죠. 불법 카메라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죠. 최재형 목사 몰래 카메라를 시계에 설치해서 김건희 여사에게 파우치를 던지기 수법으로 하고 몰래 카메라로 해서 유튜브에 방송하고 이제 온 나라를 발칵 뒤집었는데 자 그러면 똑같은 이제 몰래 카메라입니다. 그럼 범행이라는 게 의도 목적이 있고 그 다음에 과정은 이제 몰래 카메라죠. 그 다음에 결과가 있잖아요. 그럼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도둑질이라고 칩시다. 그럼 도둑질은 의도 목적이 남의 걸 훔치려고 하는 거 있죠. 그래서 과정은 뭐 스릴을 하거나 아니면 뭐 담을 넘어서 들어가는 그 과정이 있고 결과는 100만원을 훔치든 1000만원을 훔치든 보석을 훔치든 그 결과물로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럼 몰래카메라 과정은 지금 그 몰래카메라 했다는 거예요. 최재형 목사 김건희 여사 카메라 한 거 이거는 이제 부정선거를 우려해서 선관위의 그 보관 창고 등 저 사전투표 보관 창고 등에 몰래카메라 했다는 거예요. 그래 과정은 받아치고 의도를 봅시다. 의도 자 이분의 40대 유튜버의 의도는 부정선거를 감시하기 위해서 이 카메라를 설치한 거예요. 왜 이걸 카메라로 부정선거를 감시하기 위해 설치했냐? 투표 인수가 자꾸 안 맞아요. 그게 뭐 전국 각지 여기저기서 나왔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 곳 하는 투표소 있잖아요. 투표소에 선관위 그 선거인 명록 예를 들어서 그 뭐 동사무소가 됐든 어디 중학교가 됐든 거기서 투표소에 뭐 예를 들어서 450명이 투표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거기 들어간 사람은 예를 들어서 훨씬 많거나 훨씬 적거나 이게 여기저기서 나타났어요. 실제 투표한 사람하고 투표하러 들어간 사람하고 똑같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몇십 명이 틀리고 이러면은 이게 뭔가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너무나 많이 여기저기서 나타나니까 이분의 의도는 이제 제가 자세히 모르지만 이 거기도 그렇게 본인도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부정선거를 우려해 카메라를 설치했다는 건데 의도가 그겁니다. 그래서 인원수 파악을 한다는 거죠. 투표소에 들어간 인원수 그러면 이제 나온 인원수 투표소에 들어간 인원수하고 선관위가 몇 명 투표했다는 그 인원수하고 맞벌리는 의도 그 다음에 또 의도는 사전투표 보관함이 있는 그 창고에 이걸 카메라를 설치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이제 사전투표소가 보관되는 창고에 누가 불순 세력이 들락날락 하는 건지 이상한 사람이 들락날락해서 그걸 투표함을 건드릴지 이거를 감
감시하기 위해서 몰래 카메라 설치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의도는 그거예요. 부정서를 막기 위한 의도예요. 누가 부정선거를 하는지 그 증거를 남기기 위한 의도예요. 자, 이쪽 의도. 최재형 목사의 의도는 뭡니까? 김건희 여사를 속이기 위해서, 낚싯밥을 걸기 위해서, 대통령의 부인을 곤궁에 처하게 만들기 위해서 파우치를 몰래 사가지고, 몰래 카메라로 해서 시계해서 던지기 수법을 하는 걸 촬영을 해서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을 곤란하게 만들고 좌파 진영의 정치적 이익을 얻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의도가 다르잖아요. 의도가. 이쪽은 이 40대 유튜버는 부정선거를 막기 위한 의도, 그리고 감시하기 위한 의도, 밝히기 위한 의도였다면 여기는 대통령 부인을 곤란에 처하기 위한 의도, 그죠? 다르잖아요. 그 다음에 정치적 어떤 목적을 위한 의도, 의도가 다르고. 자, 그 다음에 결과가 또 다릅니다. 결과는 이 40대 유튜브는 이렇게 해서 그 몰래카메라를 해서 나온 결과가 뭡니까? 그 몰래카메라에 담긴 거는 예를 들어서 부정선거의 우려가 있는 사람이 들락날락거린 거를 밝힌다든지, 아니면 선거 투표 인수의 숫자를 선관위가 발표하는 선거인명부하고 맞추기 위한 결과가 나올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그 투표소에 몇 명이 들어갔다. 그리고 거기에는 예를 들어서 그 뭐 개인정보를 캘라는 의도도 아니고, 그렇죠? 누군가를 곤란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는 의도도 아니잖아요? 범죄자를 잡기 위한 의도고, 부정선거 특히. 그거잖아요? 근데 여쪽에 결과가 그렇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몰래카메라에 대한 결과가, 촬영물에 대한 결과가, 이쪽 최재형 목사의 촬영물에 대한 결과는 뭡니까? 김건희 여사를 던지기 수법을 해서 김건희 여사가 어쩔 수 없이 그걸 받아서, 됐다고 하는데, 자꾸 던지고선 이걸 몰래카메라, 그 결과는 김건희 여사가 자기하고 상관없이 의도치 않게 던지게 한 거야. 그냥 얼떨결에 받는 이런 결과물이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그 결과를 어떻게 활용했어요? 유튜브와 짜고 어떻게 틀어가지고 김건희 여사가 뇌물을 받았다, 이렇게 가짜로 뒤집어 씌우게 한 겁니까? 결과가 다르잖아요. 이쪽에 40대 유튜버의 결과는 뭐야? 결과가 나오면은 인원수를 맞힌 결과가 나오면 부정선거의 결정적인 자료가 되는 결과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결과가 달라요. 의도가 다르. 그런데 이거는 40대 유튜버 그 투표소에 뭘 불법 카메라 설치했다고 해서 뭐 득달같이 이렇게 구속영장 청구했는데, 김건희 여사는 국모예요. 대통령의 부인을 몰래 카메라 했는데 득달같이 그때 그냥 금방 이렇게 구속영장 청구했어요? 아니 어떻게 이 나라가 이런 나라가 있습니까? 몰래 카메라가 불법이라면, 예? 좋다 이거야, 불법이라고 치자고. 아, 그 불법이겠지. 그러면 똑같이 형평성이 맞아야지. 그리고 똑같이 해도 이 40대 유튜버가 억울한 게 부정선거를 밝히기 위해서 한 건데, 이 김건희 여사를 이 공궁에 빠뜨리기 위해서 작업을 한 거하고 같이 취급해도 너무 억울한 거 아닙니까? 같이 취급을 해도 득달같이 구속영장 청구하고, 이쪽 최재형 목사는 득달같이 청구 안 했잖아요. 그때 한참 논란이 됐는데도 뭐 우물우물 대고 그냥 온 뉴스로 도배를 치고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을 그냥 곤란하게 만들고 집권 여당 힘을 쫙 빼고 그렇게 했는데도 질질질질질 끌고, 그 다음에 최재형 목사는 뭐 미국을 가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고, 그 다음에 최재형 목사 지금 어떻게 됐어요? 아니 그러면 나라가 제대로 작동하는 나라라면 이런 거는 예를 들어서 40대 유튜버의 불법 카메라, 물론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게 불법이라 해더라도 의도가 지금 설명한 것처럼 의도가 불순하지 않고 결과물이 나와도 무슨 상대에 대한 인권 침해라든가 무슨 도난의 목적이 아니라 부정선거를 밝히기 위한 선한 목적이었다면 이거야말로 선하게 처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불법이었다는 거 뭐 간단하게 알고 뭐 벌금 정도 이렇게 매기고, 이걸 구속영장까지 청구할 일이에요? 구속영장까지 청구할 일이냐고요. 그런데 이쪽은 그때 당시에 당장 구속영장 청구했어? 그때 최재형 목사? 어느 게 더 중합니까? 같은 불법 카메라인데, 같은 몰래 카메라인데 어느 게 더 중하냐고요? 아니 객관적으로 설명을 해봐요. 만약에 김정숙 이가 대통령 부인일 때 이런 일을 저질렀으면 경찰이 어떻게 했겠어요? 신문방송 어떻게 했겠냐고 솔직히 얘기해봐. 니네들 바이든 대통령 부인 질 바이든 여사를 이렇게 몰래 카메라를 했다면 어떻게 했겠어? 에이 그건 미국 같으면 죽었지. 이건 어떻게 했겠어? 미국에서 만약에 부정선거를 감시하기 위해서 몰래 카메라 설치했다면 훈방조치 아니면 벌금 정도 매기고 말겠지. 이거를 갖다가 구속영장 청구해? 에이 나라가 잘못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조중동은 탈판 났다고 이거를 무슨 큰 범죄, 조직적 범죄, 무슨 뭐 큰 난리난 범죄로 다루고 해서 특필을 합니다. 몰카범으로 몰고 뭐. 이야 나라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댓글들 보세요. 벌써 댓글들이 동원돼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뭐 큰 뭐 어마어마한 뭐 국가를 전복시킬 범죄인 모양 댓글들 막 쓰고 조중동에 달려들어서 최재형 목사 몰카범 때는 어땠어 너들? 왜 이럽니까 도대체 나라가? 이 40대 유튜버도 여기다 몰카를 왜 설치했겠어요? 선관이 믿을 수 없어서 이렇게 설치한 거 아닙니까? 투표 인수가 자꾸 다르고, 예? 아니 투표소 보관함이 이상하고 하니까 감시하겠다고 한 거 아니에요? 뭐가 한참 잘못됐어요?
있어요. 우리 눈으로, 매 눈으로 감시하고요. 이거 40대 유튜버가 만약에 억울하게 감옥살이야, 뭐 만약에 이거 국민들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최지영 목사 어디 갔어? 어떻게 지금 처리했어? 그 다음에 선관위 이런 일이 아니더라도 니들이 잘 투표 한 보관했어? 아니면 투표 인수하고 항상 맞았어? 안 맞았잖아. 이러면 안 됩니다.